자, 처음 들으니까 생소한 게 많죠. 예. 다른 과목도 똑같을 거예요. 이 224페이지 펴시면 이제 제2조 용어 정의를 본다 했어요. 용어 정의. 그러면 거기 이제 순서대로 그냥 보겠습니다. 지적 측량. 측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 측량, 공공 측량, 수로 측량, 이 측량 개념이 많아. 그중에 우리가 시험에 들어가는 것은 지적 측량만 시험 범위예요. 지적 측량. 지적 측량은 아까 지적이 뭐라고? 토지를 등록하는 거예요. 토지를 등록하기 위한 측량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인 뭐가 있어야 돼? 토지가 있어야 되겠지. 토지. 수로나 공중을 측량하는 게 아니라 수로. 토지. 이 토지. 이 토지에 대해서 이 토지 표시를 등록하려면 무엇을 모른다 했지? 토지의 경계나 좌표값이나 토지 면적. 이건 재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어디다 등록한다고 했어 아까? 지적공부에. 요 지적공부에 이 토지를 모으려면 여기다 이것을 이렇게 등록하려면 요런 내용을 몰라. 그러니까 재보해야 되겠지? 뭐라고 한다? 지적측량을 해야 되는 거야. 지적측량을 한다. 그래서 토지를 등록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한번 이 지적공부에 도면에 등록이 된 이 토지는 경계나 좌표나 이런 것은 땅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도면에 있다 했잖아. 그래서 이것을 또 어떻게 할 필요가 있다? 분쟁이 생기면 지상에 땅에 표시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지상에 복원다 복원시킬 때도 뭔다 측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측량은 이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해야 돼.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나 좌표를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이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지적 측량이라고 하고. 지적 재조사 측량과 지적 확정 측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게 또 추가되어 있습니다. 뒤에. 그래서 일단 요 기본 개념, 요까지만 알아. 그럼 거기 지적 측량은 토지를 등록한다는 표현과 지상에 복원한다는 말이 나와야 돼요. 알았죠? 그 다음 두 번째, 지적 확정 측량, 도시개발 사업 등 밑줄 치고 끝나고 나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 실시한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적 측량이 총 1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지적 확정 측량이 앞에서 하나 나오는 거예요. 지적 확정 측량 나오려면 세트 메뉴가 있다 했지. 어떤 거? 여기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물론 측량 도구가 경위의란 측량 도구를 언급할 때도 있지만 그냥 지적 확정 측량을 해야 되고, 반드시 지적 공부 중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해야 된다. 뭐라고? 이걸 세트 메뉴다. 세트로 기억하라겠어요? 처음부터까지 같이 따라다니는 말이야. 도시개발 사업 등 실시, 지적 확정 측량,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비치. 여러분들 세트 메뉴가 뭔지 알지? 햄버거 시켰더니 콜라하고 포테이트 칩이 세트로 나와 있네. 요거 뭐 좀 싸다고 해주는 게 세트 메뉴 주세요. 그럼 A 세트 하면 자동 나오는 거. 예를 들어서 이건 세트야. 세트. 같이 처음부터까지 따라다녀. 도시개발 사업 등 실시. 그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 그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비치. 아시겠죠? 항상 뭐 하나만 다 나머지 다 자동이야. 자동. 지적 처음부터까지 뭐라고? 자동. 이게 나와. 도시개발 사업 등. 그럼 이거 한 거야 당연히. 경계점 좌표 등 만들었어? 그럼 지적 확정 측량했고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한 지역이야.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측량은 개념만 설명드릴 테니까 듣기만 하세요. 우리나라 토지를 등록한 것은 한일합방이 되고 일제가 1910년에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면서 일본 동경을 기준점으로 해서 등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 관점에서 정밀도가 정밀할까 떨어졌을까? 떨어지지. 그래서 오늘날 다시 측량해보면 경계가 안 맞는 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건 어느 한 필지만 안 맞는 게 아니라 서로 연동돼 서로 안 맞아. 이런 걸 지적 불부합지라고 그래. 지적 공부와 이게 안 맞아.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결해야 돼? 전국에는 모든 토지를 다시 측량하면 되지. 근데 문제는 뭐다?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 측량 비용이. 측량하는 게 문제 아니야. 비용이 많이 들어. 그럼 그 비용은 누가 되는 거야? 국가가 돼야 되는데. 그 국가가 되는 비용 어디서 나와? 세금에서 나오는데. 세금에서 엄청난 비용을
수백조를 갖다 써도 부을 수는 없지. 그리고 세금을 쓰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무작정 국민 세금을 그냥 내가 쓰겠다고 쓰는 게 아니야. 대통령이 여기다 쓰겠다 안 돼. 세금을 쓰려면 예산이 나와야 돼. 예산을 배정하려면 법률이 만들어져 있어야 예산이 따라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요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서 이 법률을 만들었어. 이게 뭐다? 지적재해조사에 관한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요 지적재해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실시한 측량을 뭐라고 한다? 지적재해조사 측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개념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측량성과는 측량결과물, 최종결과물을 측량성과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1번 별표 하나 하시고 5번 별표 3개 합니다. 지적소관청. 이건 용어 정의, 즉 입문과정에서 얘기했죠. 이제 간단하게 얘기했지. 지적소관청이란 원래 국가가 해야 될 일, 즉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 될 업무를 장관이 바빠서 누구한테 위임했다고? 지적소관청에 위임했어요. 이렇게. 그럼 이 소관청이 무엇이냐라고 용어 정의 지금 설명하는데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처음 온 분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한 10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한번 시험상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오래 했으니까. 자, 지적소관청 가로 안 켜 다 읽는 겁니다. 시작.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시장은 제외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읽어봤는데 무슨 얘기 잘 모른다고 했지?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간단하게 줄여서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거기 제주 특별자치도 어쩌고 이거 읽어봐야 머리만 아프니까. 요 시장이라면 요 하위에 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하부에 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시장. 그럼 특별시나 광시는 다 구가 있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분구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지방 자치제도가 저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지자체로서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도 구가 있어. 이건 뭐야? 행정구. 그러면 요 지적소관청 국가사무 토지 등록 업무를 위임받아서 처리해주는 기관으로서의 소관청이란 시장 군수구청장을 말하는데 이때 시장은 구가 없는 시 시장이다 이 말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여기 세종특별자치시 구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럼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지적소관청이에요. 그럼 대전시장 대전에는 구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럼 대전시장은 소관청이 될 수가 없어. 구청장이 소관청이에요. 그럼 천안시장 구가 있을까 없을까? 천안시는 지자체야. 천안시장이 소관청이야. 알았어요? 국가기관은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가 아니고 시장이 소관청이라는 얘기예요. 지자체인 시군구가 아니고 시장, 군수, 구청장. 이게 국가기관으로서의 소관청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시장은 하부에 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런 얘기. 그러면 천안시엔 구가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했지? 천안시 서북구, 동남구가 있어. 그러면 천안시장은 소관청이다 아니다? 아니다. 무조건 구가 있으면 소관청이 될 수가 없어. 그럼 어디로 넘어가냐? 구가 있으면 이 구청장 넘어가는 거예요. 이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이든 행정구청장이든 묻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여기서 자치구청장이란 뭐예요 이거? 에?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구청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구청장은 뭐야? 임명받은 거 대도시. 천안시 서북구나 동남구가 바로 행정구청장이에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나 서구청장이나 이런 사람 다 자치구청장이에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나 중구청장, 강남구청장 모두 다 뭐야? 자치구청장이에요. 일단 구청장이 있으면 이 사람이 소관청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시장 속에는 행정시장도 포함된다는 얘기야. 제주특별자치도에 가면 시가 두 개 있어. 어디? 제주시, 서귀포시. 이때는 뭐냐?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선거로 뽑은 사람들 아니야. 임명받은 사람이야. 행정시장이지. 요 서귀포나 제주도, 제주시에도 제주시장, 자, 제주시에 구가 있을까 없을까? 안 가면 잘 모르겠지만 없습니다. 서귀포시에도 구가 없어. 그럼 제주시장이나 서귀포시장도 보다 소관청이야. 시장이기 때문에. 구가 없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이제 구별이 다 됩니까? 아직도 헷갈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주시장 소관청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가까이 있는 거 물어봤는데 여기 붙어있는 거 이것도 모른다면 지리공부 좀 해야 돼. 청주에 구가 있나 없나 몰라가지고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면 안 돼. 청주시장 소관청이 될 수 없어. 밑에 구가 여러 개 있죠. 이렇게 해서 지적소관청이라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야. 뭐다? 국가기관. 국가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해주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이 말이에요. 국가사무 위임받아 처리해준다는 거야. 예를 들어 시장은 그 자체의 독립된 고유업무도 있고 국가사무도 위임받아 처리해주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지적업무를 처리할 땐 국가기관이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지적, 토지 등록 업무를 해줄 때는 나라 업무를 대신 맡아서 해주는 거야. 비용 받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야. 시장, 군수, 청장.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지적 공부 8가지 암기하라겠지? 자, 지적 공부 몇 가지가 있다고? 8가지가 있습니다. 지적 공부. 지적 공부라는 말이 아니고 공적 장부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 몇 가지 먹고 들어간다 했어요? 5가지. 어떤 거? 토지 대장하고 임야 대장 세트면 따라다니는 거야. 대장. 토지 임야 대장. 이건 연역적 차이밖에 없다 했어요. 일제가 한의합방하고 토지조사 사업할 때 만든 게 이거예요. 임야조사 사업할 때 만든 게 이거예요. 연역적으로. 토지대장을 만들려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지적도 먼저 만들어져야 돼. 측량을. 그래야 토지대장을 만들어. 임야대장을 만들려면 임야도 측량을 해야 돼 먼저. 해서 여기서 경계한 면적이 나와 임야대장을 만든단 말이야.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이 네 가지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고 나머지 지적 공부를 다 합쳐도 이걸 전산화시켜. 전산화. 전산 처리한 거. 즉 정보처리 시스템의 기록 저장되고 이건 당연히 전사된 지적 공부도 포함되기 때문에 지적 공부 8가지 중에 여기 5가지는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갔다. 알았어요? 처음 온 분들 오늘 처음 온 분 손 들어보려고 했지 아까? 지적도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지적도란 말 처음 들어봐요 종래 들어봤어요? 한 번이나 들어본 것 같아. 처음 듣는 것 같아. 대답해. 처음 들어본 것 같아. 한 번 들어본 것 같아. 이것도 안 들어봤으면 이건 자존심 상한 일이야. 제가 얘기했잖아. 저기 웬만한 시군구청에 가면 그 정문 앞에 지나가는 강아지도 입에 지적도를 물고 다닌다. 이런 말이 나온다 했잖아. 그래서 공인 중에서만 부동산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너나 나나 개나 소나 다 부동산을 그냥 관심 갖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 이 네 가지에다 전산을 포함하는 게 다섯 가지는 먹고 들어갔어요. 여덟 가지. 그 중에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공유전명구.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 이 대지권 등록부는 집합건물 있을 때 만드는 겁니다. 구분건물. 그 다음에 경계점 조합표 등록부. 이 세 가지를 경계점 조합표 등록부. 이 세 가지를 포함해서 이게 뭐라고 한다? 지적 공부 8가지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5가지 먹고 들어갔고 3가지만 주의하면 돼.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래서 지적 공부 알아야 되는 게 다음 중 지적 공부 아닌 걸 찾으라 골라내야 돼. 1번 토지대장, 2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 3번 부동산 종합 공부, 4번 지적도 뭐야? 금방 알잖아. 이런 문제 내 출제 기출 지문들 보면 다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알아야 지적공부 아닌 걸 골라낼 정도의 안목은 있어요. 주관식으로 안 물어봐. 골라낼 정도.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걸 딱 체크해서 암기까지 해버렸다는 건 당연히 골라낼 수 있죠.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연속 지적도란 자 여기서 이 지적도 다른 거야. 이건 지적공부 중에 연속 지적도는 지적공부 아니에요. 그 밑줄 칠 게 뭐냐면 지적 측량하지 않고 만들었다. 요 측량하지 아니하고 밑줄 치고 전사된 도면 파일을 이용해서 경계점들 이어서 연결해서 작성한 도면인데 끝에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밑줄 치고 측량하지 않고 만들었고 지적 측량 활용할 수 없다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연속 지적도. 그다음 부동산 종합 공부. 여기도 이쪽 공부 여기 안 들어가 있죠. 부동산 종합 공부에 대해서 거기 등록상 네 가지 기억해야 돼.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두 번째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세 번째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사항, 네 번째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이렇게 네 가지 등록하도록 용어정에서 규정했으니까 부동산 종합 공부에 수록하는 사항들을 기억할 것.
이렇게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나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등 이런 부동산에 관한 종합 정보를 정보 관리 체계를 통해서 기록 저장한 것을 우리가 부동산 종합 공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9번 토지 표시 별표 3개 이것도 무조건 암기해야 돼. 토지 표시. 여섯 가지를 기억한다. 여섯 가지. 몇 가지요? 여섯 가지. 이렇게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요 세 가지를, 여섯 가지를. 자, 여섯 가지 중에서 위에 거는 세 가지는 측량하지 않지만 밑에 건 측량과 연결됩니다. 자,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요 여섯 가지 뭐라고 한다? 토지의 표시. 그럼 다음 중 토지 표시가 아닌 걸 찾아라면 이거 아닌 걸 골라내면 됩니다. 자, 소재, 행정구역 명칭을 말하는 거예요. 지번은 토지에 붙인 번호야. 그래서 주소와 다르다고 얘기해 줬어요. 지금은 지번 중심 주소를 안 쓰고 도로명 주소가 있기 때문에 전국 모든 토지는 지번이 있어. 그러나 주소는 모두 있는 게 아니라 있지. 그 땅 위에 건물이 있어야 주소 표기가 돼버려요. 도로명 주소, 건물명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지번과 주소는 서로 다른 것이다. 개념도 다르고 다른 것이다. 지금 현재는 구별해야 됩니다. 지번은 토지 표시야. 그 다음에 지목은 이게 지목이 뭐예요? 지목. 지목은 말 그대로 이렇게 토지 눈목자신 눈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토지를 주된 용도 주된 용도에 따라서 용도 기준 용도를 가지고 현재 28개로 구분해서 구분에 등록한 토지 목록이다. 토지를 구분 등록한 목록을 말합니다. 어디에 따라 구분했다고? 주된 용도에 따라. 이 땅 어떤 용도 쓸 거야 했더니 아, 집을 지을 용도로. 그럼 돼. 주차를 목적으로 주차장. 농사 짓는데 뭘 짓냐? 벼, 미나리 등을 재배. 그러면 답. 곡물 재배했다. 물을 이용하지 않고 전. 사과나무 좀 심겄다. 과수원.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28가지 나눠놨다. 아시겠죠? 주된 용도에 따라 구분 등록한 걸 지목이라고 그랬지, 목. 요, 이제 오른쪽 225페이지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목 13번에 나와있지? 거기 주된 용도 밑줄 칩니다. 그 다음 지번은 그냥 필지에 부여한 번호라는 거, 아랍 숫자를 부여했어요. 12번 별표 하나 하시고, 지번 부여 지역은 지번은 단위 지역 밑줄 치고, 동리 밑줄 치고, 동리. 이때 동리 밑에다 법정동. 동이나 리가 기준이다. 이거 단위 지역인데 이건 법정동을 말해. 법정동이라는 것은 행정동이 아니라는 거. 행정 편의에 따라 분류한 게 아니고 법정동을 말한다는 거. 지번 부여 지역으로서의 동리 법정동. 여기 불일치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하나의 동을 몇 개로 쪼개서 1동, 2동 나눈 경우도 있고 또 두세 개의 동을 묶어서 하나의 그 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행정동과 법정동은 다른 거예요. 알았어요? 네, 동리. 지번 부여적이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경계점과 경계의 관계는 경계는 뭐라 그래? 경계는 경계점과 직선 연결한 선이라고 했지. 그래서 여기 토지 굴곡이 있지만 이걸 도면에 그리면 일정 비율을 줄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축척으로 줄였을 때 토지 모양이 나온다. 이 꺾인 점들 경계점이라고 그래. 이 꺾인 점을 경계점. 요 선을 요 경계점을 직선 연결한 선 이걸 경계. 경계는 뭐냐? 선이야, 선. 어디에 있어? 도면 위에. 땅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도면 위에. 요 선, 요 경계. 그럼 경계점 뭐냐? 경계점. 요 꺾인 점들. 즉 경계 선이 가다 하면 딱 꺾였지. 꺾인 굴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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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경계점이에요. 경계점은 이렇게 도면 지적도 임의화된 그림을 그려놔. 그림으로. 이걸 도해 형태로. 경계점 좌표 등록된 좌표값으로. 좌표 형태로.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계점에서는 거의 굴곡점이다. 그 다음에 끝에 도면 도해 형태 밑줄 치고 경계점 좌표 등록된 좌표 형태 밑줄 쳐놔. 10번 경계. 경계는 직선 밑줄 치고 끝에 선. 직선 등록한 선이야. 어디에 있다? 도면 위에. 면적. 면적은 거기 끝에 수평.
평면의 넓이, 이 지표면의 넓이가 아니고 이 넓이가 지표면의 넓이가 아니고 경사면의 면적도 아니고 이 도면 안에서 이 종이 안에서 이 수평면 넓이, 2차원 지역이기 때문에 수평면 넓이라는 거예요. 핵심 수평면의 넓이. 그다음 17번 토지동 별표 3개. 토지 이동이란 뭐라고?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자, 그래서 토지 이동이란 말은 지적에서만 쓰는 고유한 용어. 고유한 용어. 다른 데서는 쓰지 않습니다. 토지 이동. 토지 이동. 이건 이상한다, 움직인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같은 점 다른 이런 개념 아니고 토지 이동. 이동. 이거 지적 시험 문제 풀 때 여러분 토지 이동이란 말을 지적 공부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돼. 만약 좀 뭐 읽다 지문 읽다 토지 이용 무조건 정답. 알았어요? 토지 이용이란 나온 순간 정답이에요. 아 틀렸다. 지적에는 토지 이용이란 말 안 써요. 토지 이동. 혹시 오타 오타님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일부러 바꾼 거야. 토지 이용이란 말 안 써. 이동. 항상 토지 이동 요 말이 딱 따라다녀야 돼. 이용이란 말 쓰질 않아요. 그래서 토지 이동이란 뭐라고 여기 나온 여섯 가지 토지 표시 이것을 어떻게 한다? 토지 표시를 새로 이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개념을 딱 정해. 토지 표시를 새로 이정하거나 여기에 대한 게 신규 등록을 이렇게 하나. 구체적 항목을 보면 신규 등록 같은 거. 변경한다.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등 이렇게 많아요. 여기 들어가는 건. 말소라는 것은 등록 말소. 바다로 들었기 때문에 이제 말소시키는 게 있어요. 이렇게 개념상 얘기할 때 토지 이동이 뭐냐. 토지 여섯 가지를 새로 이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기 때문에 만약에 소유자를 새로 정했다. 소유자는 여기 토지 표시가 아니지. 이동이 아닙니다. 공시지가를 변경했다. 공시지가 없네. 토지동이 아니야. 그런데 주소를 바꿨다. 그럼 이것도 토지동이 아니지. 지번을 바꿨을 때 토지동이지. 무슨 얘기 알겠어요? 여섯 가지 개념 요소. 이걸 어떻게 했다? 새로 이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이렇게 용어 정의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토지 이동이라 했더니 토지 표시를 변경하는 것? 이것만 맞았어. 그럼 개념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새로 이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이렇게 용어 정을 내려줘야 돼. 세 가지 개념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용어 정에서는. 자,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 사유 신규 등록은 그냥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도 됩니다. 처음에 등록이 안 된 토지를 새로 조성한 토지라고 하죠. 등록 토지 아니한 토지 이걸 누락된 토지라고 하죠. 처음으로 등록하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다 맞아요. 그럼 등록 전환 이건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등록 전환이 뭐냐? 등록을 전환한다. 그럼 빵점이지. 틀리는 거야. 등록 전환은 뭐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로 간다 했지? 토지대장 지적도로 임토 이렇게 가야 돼. 방향. 임야대장 임야도에 토지대장 지적. 이게 세트 메뉴가 임야대장 만들려면 임야도 만들어진다 했지? 토지대장 만들려면 지적도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걸 말하고 이걸 거꾸로 말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임토가 토임하면 안 돼. 알았어요? 등록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이것을 등록 전환이다 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임야대장 임야대장 이렇게 임야 야산이 있어요. 이거 당연히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고 경계를 보려면 경계나 이런 걸 보려면 임야도를 찾아보면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요것을 관계 법령에 따라 형질 변경해서 아파트 부지로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렇게 아파트 부지가 생겼어. 아, 집을 짓려고 그래. 이건 뭐야? 더 이상 임야가 아니야. 그럼 뭐야? 이거 토지 대장을 만들어야 돼. 토지 대장을 만들려면 지적 측량할 때 지적도부터 만들어야 돼. 요렇게 임야 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가 땅이 움직인 건 아니야. 그냥 땅 그 자리에 있어. 형질 변경을 해서 용도가 바뀌어 버렸지. 이용 가치가 더 증가됐어. 여러분 이 땅보다 여기가 훨씬 더 낫지? 가격이 높아요. 그러면 이러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역들로 옮겨 등록하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고? 등록 전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등록 전환. 한번 임토로 가야 돼. 토임으로 가면 안 돼. 임토 순서가.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분할이나 합병은 어렵지 않아. 분할은 나누는 겁니다.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 나누는 거. 합병은 반대로 거꾸로 두 필지 이상 한 필지로 합치는 거예요. 여기서 합병에 주의할 건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데 합병할 때 뭐 하지 않는다고? 지적 측량하지 않는다. 이 말을 꼭 기억하면 됩니다. 합병에서 측량하지 않아. 분할과 달리 합병.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건데 이때 측량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돼. 요 말 집어넣으면 다 틀려요. 지목 변경은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 바꾸어 등록한다. 그 바꾸어 등록 밑줄 치고 바꿔 등록하는 게 지목 변경이에요. 그다음 축척 변경도 별표하고 거기 아까 등록 전환 별표 지금 축척 변경 별표는 다 중요한 단어들이니까 용어들 축척 변경 축척 변경도 축척을 변경한 다음 다 틀려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축척 변경은 항상 앞에 뭐가 나오냐면 지적도에서 임야도라고 하면 틀려요. 지적도에서만 임야도가 아닌 지적도에서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이렇게 순서가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 이 방향으로 가야 돼. 이것도 거꾸로 가면 다 틀려. 작은 축척을 큰 축으로 바꿨다. 이것은 얘를 작다는 것은 1000분의 1 이것이 500분의 1 이렇게 바뀌었다. 이게 축척이 작은 게 큰 거로 간 거예요. 알았어요?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 등록하는 것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축척 변경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이런 단어들 주의하면서 오늘 나눠진 프린트물 잠깐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용어에 관련된 게 시험 문제 나왔던 지문들이니까 자 보세요. 1번 신규 등록이라 하면 최근에 나왔던 지문들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재량지역도 옮겨 등록한 것을 말한다. 이게 뭐야? 등록전환이라겠지. 신규 등록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합병은 지역공부에 등록된 두 필지 이상을 지적 측량을 실시하여 한 필지 합하여 등록한 것이다. 지금 측량하지 않는다겠죠. 지웠나? 합병할 땐 측량하지 않는다겠죠? 예. 주의하라겠습니다. 그 다음 지적소관청에 나오면 지적공부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라겠죠. 토지 이동은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세 가지 개념 다 나왔지? 그 다음에 지목이라 하면 토지 주된 형상에 따라 형상에는 뭐라 했지? 주된 용도를 가지고 나눈다 했지. 용도. 그럼 축척 변경하면 지적도의 등등 경계점이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고 이렇게 맞은 건 또렴 쳐놨어요. 틀린 건 가운데 선을 그어놨지? 그 끝에 뭐가 틀렸는지 제가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이걸 공부하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토지 표시라 하면 지역공부에 토지 소재 지번 소유자 지목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한 걸 말한다. 소유자는 토지 표시가 아니라겠지? 여섯 가지가 소유자 빼고 나머지를 얘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8번과 9번 아까 조문 64조 1항 2항 관련된 건데 자 먼저 9번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해 지역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장관이 모든 토지를 등록하라겠어. 이때 지역공부에 등록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조합은 토지 이동이 있으면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소관청이 결정하고 신청이 없으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결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은 그대로 맞는 거예요. 잘 봐둬야 됩니다. 자주 언급되고 조문에 자주 나와요. 여기서 직권으로 그럼 조사 측량해서 등록할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 바로 8번처럼 소관청이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등록하려면 자 무엇을 작성해야 되냐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이건 시군구 단위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시 도지사 또는 대도장 승인을 받느냐 승인사항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문을 보면 항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느냐 우임받아서 지적소관청이 하느냐 시장군수청장이 하느냐 요 밑에 가운데 뭐가 있어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끼어있는데 이렇게 우임해줬지만 체계상 여기 승인을 받는 게 몇 개 있어요? 다섯 개도 안 돼요. 몇 개 안 됩니다. 승인을 받아서 이거 함부로 붙이면 안 돼요. 장관이 하는 거냐 소관차 하는 거냐 승인사항이냐 이게 핵심이야. 조문을 보면 이걸 바꿔놔. 장관이 하는 것을 시 도지사 간다든가 소관차 하는 걸 장관이 한다든가 승인받지 않은 걸 승인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문제 조문을 바꿔서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이제,
10번도 관련된 거니까 봅시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도로명, 건물번호의 변경이 있을 때 소유자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아까 소유자 신청을 받아 소관청이 결정하라 그랬지. 언제? 토지 이동 있을 때. 토지 이동은 뭐라 그랬지? 토지 표시상. 거기에 뭐예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이 토지 표시이기 때문에 도로명이나 건물번호는 토지 표시가 아니지. 그 다음에 장관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소관청이 결정하는 거지. 이런 부분을 바꿔서 만든 겁니다. 지금 만들 때. 그 다음에 11번처럼 자 소관청은 토지 이용 현황을 자 아까 토지 이용이란 말은 무조건 틀리다 그랬지? 토지 이동 현황이라는 표현을 써야 돼. 이용을 직권 후 조사 측량하여 토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할 때 무엇을 수립해라?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라. 이동이라는 말 써야 돼. 이용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 지적은 토지 이용이란 말 자체를 안 써요. 일상적으로 토지 이용이란 말을 쓰지. 그러나 지적에서는 그런 말 쓰질 않아요. 토지 이동만이 지적에 쓰는 고유한 개념이에요. 여기까지 봐두시고 그러면 이제 231페이지 넘어갑니다. 토지를 등록한 이제 여러분들 어떤 단계에 접어들었느냐. 이제 비로소 지적을 공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세가 됐다. 왜? 용어 정의를 봤으니까. 이 법 쓰는 용어를 배웠으니까 이제 공부하려면 용어부터 알아야 이 법을 공부할 거 아닙니까? 용어도 안 됐는데 공부하겠어?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지적이란 뭐라고? 다시 한번 지적이란 뭐라고? 토지를 등록하는 거야. 등록할 때 어떻게 등록한다? 필지 단위로 등록해. 필지. 토지를 등록할 가장 기본 단위 뭐라고 한다? 필지. 그럼 이제 뭘 알아야 돼? 그럼 한 필지가 뭐냐? 이거부터 알아야 돼. 한 필지. 토지를 등록할 때 한 필지 단위로 등록한다고 했으니까 1필지가 되려면 자 1필지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돼. 성립요건. 원칙적으로 이렇게 1필지. 그럼 아까 1필지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땅이 있어. 인위적으로 잘라 등록했다 했죠. 어디에? 지적공부에. 자 도면 지적도나 임야도 도면에 가보니까 측량을 통해서 저 토지의 위치를 경계점을 잡아놓고 연결시켜봤어. 아, 이렇게 된 토지입니다. 그러면 일정을 줄였지. 왜? 그대로 그릴 수가 없어. 땅만한 종이가 없는 거야. 줄여야 돼. 토지만한 종이가 없어. 그냥 줄여야 돼. 축소. 이걸 뭐라고 한다? 축척. 이걸 줄인 비율을 축척이라. 지적에서는 총 7가였어요. 축척. 제일 큰 거 6천분의 1. 제일 작은, 제일 큰 게 500분의 1. 제일 작은 걸 6천분의 1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일정 비율 줄여서 여기 등록해. 요게 뭐냐? 요게 한 필지야, 요게 한 필지. 요거 한 필지라고 하는 거예요. 필지는 이렇게 경계로 둘러싸인 다각형 된 거예요. 폐수된 다각형. 1필지라고 그래요. 그럼 1필지가 되려면, 1필지는 또 무엇도 같으냐면, 성립요건은 1필지는 무엇도 같으냐? 합병과도 같대. 합병이 뭐라고 해요? 합병. 두 가지? 그러면 여기 보신 분을 한 마리, 두 마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용어를 써야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몇 필지로?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우리가 합병. 그러면 토지 합병이란 자,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몇 필지로? 한 필지로 이렇게 합쳤어. 이것을 토지 합병이다. 그러면 합병은 합병 전에는 두 필지 이상이나 합병 후에는 몇 필지가 돼야 돼? 한 필지가 돼야 되니까 1필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합병을 하면 합병이 한 필지가 돼야 되지. 1필지 요건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합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1필지 성립요건 동시에 무슨 요건이기도 하다? 합병의 요건이기도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1필지가 되려면 여섯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여섯 가지. 첫째가 자 지번 부여지 같아야 되고 두 번째 지반이 연속돼야 돼. 세 번째 용도인 지목이 같아야 돼. 네 번째 도면의 축척이 같아야 돼. 다섯 번째 소유자 같아야 돼. 여섯 번째 등기 여부가 같다. 여섯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그래서 기억해 줍니다. 지지지 축소 등. 알았어요? 자 이건 어디냐 여러분들 230페이지 거기 보면 토지 등록 관련해서 어디부터 보냐? 거기 보면 예, 등록 효력이니 뭐 이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구속력, 뭐 행정법도 아니니까 공정력 확정에 이런 거 볼 필요 없고 232페이지 토지 등록 단위 여기부터 보는 거예요.
필지라 함은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구획되는 토지 등록당을 말하는데 하나의 지번이 붙은 토지는 그 면적 행태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가 된다. 자, 이렇게 일필지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돼? 여섯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첫째, 이게 뭐냐? 지번 부여 지역이 같아야 돼. 아까 지번 부여 지역은 용어정이 뭐라 그랬지? 지번을 받는 단위 지역으로서 어디다 동이나리 이에 준하는 지역. 동리. 이때 동은 뭐라 그랬지? 법정동. 여기가 무슨 동이야 지금 여기가? 새로운 동이야? 무슨 동이지? 종촌동. 그렇지. 여기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이라고. 종촌동. 이게 지번 부여 지역이다. 그럼 여기서 1번, 2번 토지에 지번 붙여. 처음 더 붙였던 마지막에 500번이 끝났어. 예를 든다면. 그럼 옆에 가면 옆에 무슨 동 또 있겠지? 예를 들어 새로운 동이 있다. 옆에 있습니까? 옆에 붙어있는 동이 무슨 동이야 여기? 아, 다정동이야? 야, 이름이 참 다정하다. 다정동이. 그럼 다정동으로 가면 여기서 501이 아니고 다시 뭐야? 1. 알았어요? 여기 하나의 뭐야? 이게 지번 부여 지역이니까. 여기 하나의 지번 부여 단위니까. 알았어요? 501로 가는 게 아니라 1번으로 또 들어가는 거야. 그럼 지번 부지 같아야 된다는 거. 산필지가 되려면 이 종촌동 안에서만 되는 거지. 난 이렇게 한 필지 만들고 싶어. 이거 안 돼. 종촌동, 다정동 묶어 한 필지 안 된다는 거야. 같은 하나의 지번 부여적 안에 있어야 돼. 그럼 이제 전제는 하나의 지번 부여적 안에 있다면, 이게 하나의 지번 부여적 안에 있다면 전제가 이제 이걸 전제를 한 거야. 지번 부여 같아야 되니까. 두 번째 요건은 뭐냐? 그 안에서는 집안이 연속 집안이 연속됐다는 지표면이 붙어 있어야 돼. 즉 종촌동도 여기 있는 토지하고 여운 토지를 묶고 이렇게 묶고 한 필지 안 돼.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틀을 봤더니 붙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려고 봤더니 요 사이에 보니까 또랑 국어가 지나오서 도로나 국어. 도로나 국어 이쪽 묶어서 이건 안 돼. 연속이 안 돼. 끊어졌어. 붙어 있어야 돼. 연결되어 있을 거. 집안이란 건 지표면이 붙어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너무 또 스케일 크게 잡고 지구가 한 덩어리인데 다 붙어 있지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럼 아르헨티나도 우리나라 땅이지? 뭐 이 밑으로 파고 내려가 볼까? 하면서. 여러분 그 어떤 개념에 혼란이 생기면 안 되고 지표면 이렇게 붙어 있을 거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붙어 있다는 전제 다 붙어 있어 이렇게 같은 지번 부여적 안에 있고 다 붙어 있어. 그런데 세 번째는 붙어 있어도 이제 뭐가 되냐면 지목. 아까 지목은 무엇에 따라 주된 용도를 가지고 나눴다 했지. 이게 같아야 돼. 이 얘기는 용도가 다르면 한 필지 못 만든다는 거예요. 한 필지가 다 붙어 있는데 보니까 뭐 이쪽은 농작물 재배, 이쪽은 건물 짓는 거. 이거 한 필지 못 만들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필지 요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치려고 그래. 이게 합병 원리로 갖다 있잖아. 한 필지 합치려면 전이라는 부분과 대라는 부분은 용도가 다르니까 못 만든다는 거예요. 토양의 성분 상관없어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용도 같아. 용도. 지목이 같았네. 지목. 지목이 달라지면 한 필지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 한 필지는 뭐라고 해서 요 이렇게 도면상에서 이 도면상에서 이 전체 요거 한 필지라고 했지. 그럼 이 도면의 일부를 축적을 달리할 수 있을까? 전체는 다 처음을 똑같이 만들어야지. 심심해서 한번 요 절반은 500분의 1로 해보고 요 절반은 1000분의 1로 해보자. 그럼 모양 이렇게 안 나와. 500분의 1 한 부분은 어떻게 돼? 500분은 이건 더 확대 크게 나오죠. 왜? 축적이 크니까. 실제 땅이 이렇게 찌그러지 않았는데 축적을 달리하면 이런 이상한 모양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필지 전체의 축적은 똑같다. 그 다음에 축척이 같다. 도면의 축척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면 축척. 도면의 축척이 동일해야 돼. 그 다음에 문제는 소유자가 같아야 돼. 소유자. 여기서 소유자. 소유자 같다는 말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소유자 같다는 것은 자 나머지 다 똑같은 상황에서 만약 자 이 두 필지 합쳐 한 필지를 만들려고 봤더니 요 10번지 토지소에 A 11번이 B. 그럼 소유자 다르니까 한 필지 못 만들지. 그렇죠? 소유자 같아야 돼. 권리관계 중에 소유자 같아야 돼. 나머지는 괜찮아. 전세권자 있는 이런 상관이 없고 소유자만 같으면 돼. 근데 소유자가 여기가 A, B. 여기도 A, B. 이건 뭐야? 공유토지야. 공유토지. 소유권은 한 필지에 몇 개 있을까요? 하나. 하나에 태양이 몇 개 있을까? 하나. 부동산 소유권은 몇 개? 하나. 건물도 소유권 하나. 땅도 한 필지라면 소유권 하나. 다만 하나의 소유권을 여러 명이 나누어 가질 수는 있어. 공동소유관계. 공유, 합유, 총유 같은 이런 공동소유 형태가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 하나지만 나눠가지고 있으면 전체 소유권 하나라고 했을 때 여러 사람 나눠가지고 있으면 이 지분이 나와. 예를 들어 이걸 두 명이 가지고 있다 2분의 1씩 가지고 있다든가 100명이 가지고 있다 100분의 1, 뭐 100분의 25, 뭐 이런 식으로 합쳐가지고 이 지분을 다 더하면 100분의 100에서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공유 지분이 총합은 항상 1이 돼야 돼. 왜? 소유권이 하나이기 때문에. 1을 넘었다. 지분이 잘못돼서 1이 안 된다. 그 지분이 문제 생긴 거야. 지분을 다 더하면 항상 뭐가 나와야 된다? 1이 나와야 돼. 하나의 소유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소유자 공유 관계야. 그럼 한 필지 만들 때 소유자 같다는 요건을 충족하느냐? 물으면 이때 만약 이게 2분의 1, 2분의 1. 여긴 A가 3분의 1, B가 3분의 2 가지고 있어. 10번지는 A가 2분의 1. 11번 A가 3분의 1이야. 이런 경우 지분 구성이 달라. 그럼 한 필지 만드느냐? 안 됩니다. 여기서 소유자 같다는 것은 공유 토지라는 뭐라고? 공유 지분까지 똑같아야 소유자 동일 요건을 충족하는 거예요. 공유 지분까지 같을 것.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등기 여부가 돼야 돼. 등기 여부. 여기서 등기 여부가 같다. 등기 됐느냐 안 됐냐 이게 같다는 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까 선등록 후 등기한다 했는데 등록은 무조건 된다 했지? 그럼 만약에 이 토지를 봤더니 등기가 됐느냐? 물론 여기 선등록, 등록은 당연히 되는 거야. 등록하고 나서 뭐 한다? 이제 등기절 전 넘어가는데 등기 과정에서 등기가 됐다면 등기된 토지끼리도 한 필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등기 안 된 토지도 있어요. 등록만 됐고 등기는 안 됐다. 그럼 둘 다 안 됐어. 그럼 뭐야? 이것도 등기 여부가 같은 거예요. 알았어요? 등기된 토지끼리 한 필지 만들 수 있거나 등기 안 된 토지끼리는 한 필지를 만들지만 10번지 등기됐어? 여긴 등기 안 됐어. 10번지 안 됐어? 여기 됐어. 이건 등기 여부가 다르니까 한 필지 못 만든다는 거예요. 한 필지 일부가 등기가 됐을 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1필지가 되려면 6가지 요건 이거 기억해 줍니다. 자 6가지 요건 뭐라고? 지, 족소, 등 암기해줘요. 첫째 지가 뭐라고? 집원 부여저의 같다. 두 번째 지가 뭐고? 집안이 연속됐다. 세 번째 지가 뭐야? 지목이 같다. 네 번째 축처의 같다. 다섯 번째 소유자가 같다. 여섯 번째 등기 여부가 같다. 등기 됐느냐? Yes, No. 이게 같아야 돼. 알았어요? 여섯 가지 권을 갖춰야 된다. 그래야 한 필지가 되는 거예요. 요걸 뭐라고? 1필지가 되기 위한 성립 요건 원칙 여섯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알았어요? 원칙이 나오면 여러분들 항상 원칙대로 하나요? 우리 법원 중에 예외 없는 법률은 없다. 우리 인간의 행동 규범이라는 것은 항상 예외가 나오지. 오늘부터 담배 끊을게. 공부해야 돼. 일주일 지났다 도저히 못 견디겠어. 주말에 한 번만 피자. 예외. 이런 거 나온다? 예외. 원칙 있으면 뭐가 있어? 예외도 있다는 거야. 예외를 너무 원칙보다 크게 규정하면 안 돼. 원칙 여섯 가지니까 예외를 인정하는데 이 중에서 예외가 있어. 예외. 예외. 뭐냐? 나머진 예외가 없고 오로지 어디서 예외가 나오냐면 요거 지목 같다. 즉 용도 같다. 여기는 예외를 인정해. 요것만. 나머지는 안 됩니다. 즉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용도인 지목이 다르지만 지목이 다르지만 한 필지가 되는 토지가 있다. 어떻게? 이건 주된 토지 편의를 위해 설치된 도로나 국원의 부지거나 주된 토지로 둘러싸인 예를 들어 답이 논이 있어. 답이란 것은 물을 상시 이용해서 벼 등을 재배하는 거예요. 경작 농작물 경작하려고 봤더니 물이 필요해. 여기다 물을 저장해 놨어. 물 웅덩이. 물이 고여 있어. 연못, 저수지. 이런 걸 물이 고여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유지. 작년 시험 문제 또 기출 나왔죠? 유지. 유지가 그 지역에서 힘 좀 쓰는 사람이 아니고 물이 고여 있다.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연못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목 유지가 있어. 유지. 그럼 여기에 물을 처리하는 이건 주된 토지 둘러싸인 종된 토지. 이게 주가 되는 것이고 이 안에 들어가는 종된 토지야. 이것도 연못도 현장에 가면 연못이 있어. 들어가 봤더니 빠져 죽네. 크지. 뭐 조그만 물 조금 웅덩이가 아니고 좀 커. 그러면 이거를 따로 등록할 것이냐. 그럼 이거 보세요. 등록할 때 몇 이렇게 그냥 등록 못한다 그랬지? 줄여야 돼. 왜? 땅만한 종이가 없으니까. 축척. 천분을 줄여봤어. 그러면 요게 약 300제곱미터의 답 한 필지에다가 연못이 20제곱미터가 있었다. 이걸 천분으로 줄여보니까 점 하나 찍히네. 점.
도면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점 뭐 했더니 이게 연못이야. 이거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전자현미경 천별 확대 보니까 연못이 있구나. 그러니까 거기다 집원, 지목 이거 부여해야 되겠네.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종진 토지는 어디? 이것도 현재 값은 나름대로 뭐야? 넓이도 있고 있어. 야. 그러나 이걸 독립적으로 공시하지 않고 어디다 주된 토지에 여기다 그냥 집어 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필지로 만든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양입지라고 그래. 양입지. 다시 한번 양입지란 이렇게 주된 토지에 편입시켜서 그냥 한 필지로 만드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양입지. 그럼 여러분들이 주된 토지 입장, 종된 토지 입장 의인화식 한번 생각해 봐. 여러분이 내가 종된 입장이었어. 그럼 내가 양입이 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등록을 안 해줬잖아. 무시당한 거지? 얘가 내 입장이 유지 입장이 됐어. 유지 힘 좀 써볼까 했더니 너는 찌그러져 있어라. 안 나타나. 등록도 안 해주는데 가보니까 장부에 어디 있어? 그래? 전배 현비율 한번 살펴봐. 나와. 그러면 이게 나와요? 안 나오지. 표시는 안 해준 거야. 그래서 양입장이 결국 뭐냐? 무시하는데 무시. 무시해버렸어 그냥. 너무 독립적으로 등록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양씨가 뭐 했더니 무시한 땅이요. 지문에 무시가 없던데요. 이러면 안 돼. 이해하기 쉽게 무시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서는 232페이지부터 설명한 겁니다. 1필지 성립 요건에서 233페이지에 순서는 막 뒤바꿔놨지만 집원 부여저의 같고 그 다음에 집안이 연속돼 5번, 2번 지목이 같고 4번 축척, 3번 소유자, 6번 등기부 같다. 이게 1필지 요건이다. 234페이지 가보니까 예, 양입지가 있다. 양입지. 그래서 거기 양입지의 의의 보면 세 번째 줄에 보면 주된 지목이 토지에 편입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야. 이것을 양입지라고 하는데 요건에 보니까 주된 토지 지목의 토지 편입에 설치된 도로나 구거 등이 토지거나 주된 지목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다른 지목이 협소한 토지는 주된 토지에 편입시켜서 한 필지 만들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어요? 한 필지 만들겠다. 근데 이게 무시하다면 여러분 너무 무시하면 또 안 되잖아. 무시해도 오늘날 제일 싫어하는 사람 무시하는 걸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조건도 있다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는 조건. 뭐냐? 제한사유. 이런 경우는 무시하면 안 돼. 제한사유. 제한사유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 첫째가 이제 지목을 본다. 종된 토지 지목. 종된 토지 지목을 봤을 때 지목 밑에. 자, 이렇게 주된 토지가 있는데 종된 토지가 있어. 여기 과수원이 한 필지 있다. 여기에 집을 짓고 과수원 관리하고 있어. 30제곱미터. 여기 주된 토지에 비하면 이건 세 발에 핏밖에 안 되지. 무시하려고 봤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거는 가치가 없어요. 무시하지. 지나가다 등산하다 봤더니 주먹만 돌덩어리가 발에 걸렸어. 그러면 무시하고 갈까? 존중해 줄까? 돌덩어리 주먹만 돌덩어리 무시해. 근데 주먹만 돌덩어리 무시했는데 딱 걸린 돌덩어리 봤더니 빛이나 금덩어리야. 주먹만 금덩어리야. 무시하고 가? 안 되지. 주먹만한 금덩어리는 엄청나 큰 거야. 가치가 높아. 그러면 아무리 주먹만한도 돌덩어리냐 금덩어리냐 딱 달라 차원이 다르잖아. 그럼 지목도 총 몇 가지가 있다고? 28가지가 있어. 지목의 왕. 즉 지목의 금덩어리가 뭐냐? 대야. 종된 토지 지목이 대야. 그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제한사에 걸린다는 거야. 자, 여기서 요게 아무리 작아도 이 주거용일 때는 양입지가 안 되고 독립된 필지, 즉 제한사에 걸린다는 건 이건 별도로 따로 별도의 필지로 따로 등록하는 것이지 요 양입지까지는 뭐라는 얘기? 이거는 한 필지로 만든다는 얘기. 한 필지. 이건 한 필지 못 만든다는 얘기고. 알았어요? 양입지는 종된 토지를 주된 토지에 집어넣어서 몇 필지로? 한 필지로. 이건 무시할 수 없으니까 따로따로. 과수 한 필지, 대 한 필지. 따로 한 필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 뭐냐? 비율이야. 비율. 여러분들 비율을 봐서 어느 정도 비율을 충족해야 무시할 수 없느냐? 기준이 나와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 굉장히 존중받을 것 같아요? 물론 인종차별은 없지만 가면 흑인보다도 대 못 받아. 왜 못 받을까? 왜 못 받아? 쪽수가 안 돼서. 쉽게 하면 쪽수가 안 돼. 이 비율이 적으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미국
인구 구성의 한 50% 넘어봐. 꼼짝 못 합니다. 대통령도 꼼짝 못 하고 선거 때 투표했다 다 좌우돼. 그래서 이 기준이 어느 선이냐면 10%. 주된 투자 종된 투자 비율이 10% 초과함. 이 초과한다는 것은 뭐야? 넘는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300쯤의 답 안에 20쯤의 유지가 이건 대가 아니고 첫 번째 해당사항 없지? 비율을 봐서 300대 20. 10% 안 되지. 근데 만약 이게 30이었었다고 봐. 여기 유지면 30이었어. 그럼 양입질 거 아닐까? 30이요? 10% 초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무시하는 거야. 근데 이게 31? 넘어갔어. 그럼 이때 뭐야? 제한서의 권력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돼? 답 한 필지, 유지 한 필지 따로 만들어야지 한 필지 못 만든다는 거야. 양입질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종된 토지 객관적 면적을 따로 또 보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같이 좁은 나라에 엄청 많은 인구가 있으니까 인구 밀도가 높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땅이 있다고 하면 무시받지 못하려면 어느 정도 있어야 땅이 있다고 할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종시에 지금 땅이 있다고 오늘 교수님 모셔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 얼마 정도 있어야 땅이 있다고 얘기해 볼까 했더니 최소한 집 한 채 짓고 살 정도 땅은 있어야 돼. 그럼 집 한 채 짓고 살 정도는 우리 전통적인 개념으로 평 개념으로 해서 몇 평 정도 있어야 집 한 채 짓고 살까? 에? 몇 평? 한 100평 있으면 돼요. 전원주택은 더 큰 경우도 있지만 한 100평 정도. 시내 전통 시가지에 대전에 가보면요. 거기 보면 단독주택들이 많아요. 단독주택에서 평수 보면요. 60, 70평밖에 안 돼요. 100평 이상 넘으면 단독주택이 거의 없어요. 다 조그마. 100평이면 아주 대저택을 짓는 거란 말이야. 시내에서. 집 한 채 짓고, 자, 여기 대지에 집 한 채 짓고, 여기 주차장도 만들고, 여기 정원도 조그맣게 꾸미고, 요 정도 하려면 최소한 100평? 100평은 나오지. 100평 정도 있어야 돼. 알았어요? 100평 정도, 이걸 이제 미터법을 써. 제곱미터로 표시하면 얼마? 330, 이거 기준이 나와. 330제곱미터. 그래서 최소한 330 제곱미터는 있어야 무시받지 못해. 그래서 이걸 초과해야 돼. 알았어요? 330제곱미터 초과. 이상이 아니고 뭐라고? 초과. 초과. 그럼 만약에 이 과수원의 소유자가 여기다 집도 짓고 살고 있는 이 사람이 보니까 여기다 너무 과수류가 잘하지 않아요. 왜 보니까 응달이야.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전. 인삼을 심어. 인삼 재배. 그럼 이게 전이네. 면적이 얼마냐 봤더니 350제곱미터예요. 자, 그러면 요 전은 과수원의 편입식에서 한 필지 만들어야 되느냐 독립적으로 따로 해야 되냐 보려면 제한서에 해당되는 걸 보여야 돼. 첫째 지목을 봤더니 이건 금덩어리 아니네. 전이니까 100 아니잖아. 첫 번째 조건 안 돼. 두 번째 비율을 봤어. 4000제곱미터의 10% 400이 안 되니까 이거 해당 사항이 안 돼. 무시해버릴까 했더니 세 번째 요건 보니까 330을 초과해버렸네. 100평이 넘잖아.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양립지가 안 되고 제한사유에 해당한다. 그 얘기는 별도의 필지로 따로 등록한다. 과수 한 필지, 전 한 필지 따로 등록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이제 1필지 상류권과 예외 제한사유 다 정리해줬습니다. 다시 한번 1필지자들 한 몇 가지? 6가지. 지, 축소 등. 예외가 뭐야? 양입지. 무시하는 땅. 쉽게 얘기하면. 주된 토지로 둘러싸였거나 접속된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이용된 종된 토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게 전이라고 보세요. 답이나 이런 거. 여긴 논에 이렇게 드나든 통로를 만들어. 이게 도로. 여기에 물을 끌어올라고 수를 빼놔. 이걸 구거. 주된 토지 편의를 위해서 설치된 이러한 도로나 이런 구거는 여기에 포함시켜서 그냥 한 필지 만드는 거지. 요 앞에 큰 4천 도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요 연목 같은 건 어떻게 돼? 주된 토지 둘러싸인 토지로서 종된 용도 이용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는 요 종된 토지는 그냥 주된 토지에 편입을 시켜서 한 필지로 만들겠다. 이걸 뭐라고? 양입지라고 한다. 무시한 땅. 무시할 때 무조건 다 무시하면 안 되고 제한사에 딱 제한.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 있어. 첫째, 가치가 너무 높아. 금덩어리. 지목이 될 때. 비율이 너무 커. 10% 초과. 면적이 커. 330 초과. 이 세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제한사에 해당한다. 아시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쉴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여러분들 234페이지 하단에 양입의 제한. 그래서 거기 1, 2, 3. 배 동그라미 10% 초과.
밑줄 치고 335부터 초과 밑줄 치면 돼요. 자, 그러면 235페이지 기출문제 간단히 하나 보고선 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왔을 때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면 되냐면 토지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한 필지를 할 수 있는 거 어디까지 한 필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어디까지? 양입지까지 한 필지, 여기까지 한 필지. 여기서는 한 필지 못해. 제한서에 걸리면 그럼 그 안에는 같은 집원 부여자 안에 토지인데 소유자 같고 집원도 연속되고 즉 1필지 조건을 갖췄다는 거야. 그런데 주된 용도가 뭐야? 과소냐. 종된 용도가 유지야. 이렇게 유지가 이 과소 안에 유지가 있어요. 여기에 이 과소 안에 보니까 여기 무릉덩이가 있더라고. 유지가 있어. 무릉덩이 과소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럼 이건 여기 편입시킬 거냐 독립적으로 할 거냐 제한서에 해당하는 걸 보라는 거야. 첫째 요건 해당 사항이 없지? 지목이 유지니까 이거 빼놓고 이 두 가지만 살펴보면 되잖아. 어떤 거? 비율과 면적. 자, 그러면 1번은 딱 보니까 뭐야? 450이야. 그냥 딱 보나마 뭐야? 330 초과. 그러니까 제한서 걸렸으니까 따로 한 필지 못 만들어. 2번 보세요. 역시 뭐야? 331 초과지. 초과했잖아 여기. 그러니까 볼 거 없어. 세 번째 봤어요. 3000대 301. 뭐야 여긴? 10% 초과. 네 번째 2000대 220. 역시 10% 초과. 다섯 번째 1000대 100. 해당되지 않지? 초과하지 않지? 여기 딱딱점에 걸렸지? 초과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 제한서에 없으니까 양입지. 그러니까 몇 필지? 한 필지로 만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조금 머리가 지진날 때 또 됐어. 좀 쉬어야 돼.